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SC랜더스 대 두산베어스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16차전 맞대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세터진 1번의 최지훈, 2번의 정준재 타자고요. 중심 타선 3번 최정, 4번 기에르모 에레디아, 5번 한유섬이 배치가 됐습니다. 기대감을 짊어지고 오늘 마운드에 오르는 선발 투수 송영진이고요. 1번의 정수빈, 2번의 김재호 타자, 중심 타선 3번 제러대영, 4번 지명타자 김재환, 5번의 양석환입니다. 6승 7패, 평균 자책점 올 시즌 6.33을. 초구부터 끌어당깁니다. 1, 2가 뽑아냅니다. 오른쪽 안타! 최근에 전체적으로 지금 팀 타선이 좋아지고 있는데 최지훈이 첫 타석부터 초구 공략에 성공합니다. 방망이 내리면서 번트 바로 뛰어나갑니다. 김기현 잡자마자 1루 연결, 1루에서 세이브예요! 테이블 세터가 지금 상대를 완벽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잠깐의 틈이 정준재에게 살 수 있는 틈이 된다라는 걸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마저 번트를 냈는데 떴습니다. 쫓아가는 김기현 처리합니다. 3구 당깁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안타! 최지훈이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4번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 1타점 선제적 시타. 주자 스타트, 타자 때렸고 땅볼 2루수 정면. 1루에서 타자 주자만 처리됐습니다. 투아웃이 되는 사이에 득점권으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움직였습니다. 풀카운트, 주자 두 명 득점권. 허치입니다! 스윙 삼진! 3아웃 잘루 3루 2루로 남기면서 초반 큰 위기, 최소 실점으로 건너가는 선발 투수 최원준입니다. 2위였어요. 네. 칠 의사를 크게 보이지 않았던 정수빈, 스트레이트 볼넷 보면서 나갑니다. 다시 내립니다. 번트했습니다. 1루 쪽, 1루수가 잡아서 1루 커버 들어왔던 정준재에게 보냈습니다. 희생번트 성공시키면서 득점권 찬스 만드는 두산입니다. 다시 몰입을 하고 있는 김동환 코치입니다. 받아 때렸고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최지훈 내려오면서 글러브에 담습니다. 투아웃입니다. 확실하게 올 시즌 만회를 하면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30홈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올 시즌. 들어올립니다. 높게 멀리 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선제 실점 이후에 순식간에 경기를 바꿔버립니다. 시즌 28호 김재환의 올 시즌 28번째 홈런은 4위 쟁탈전 역전 투런입니다. 점수 2대1. 높아요. 벗어납니다. 투볼 3구째. 끌어당깁니다. 왼쪽에 안타. 이후에 주자를 쌓아나갑니다. 투타자 연속 출루. 양선수 맞대결 19째. 걷어냅니다. 우측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득점권에 있던 주자가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수행은 2루 도착. 한 점 더 보탭니다. 2이닝 연속 득점 투산베어스. SC의 위기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야진 전진 수비. 당깁니다. 빠르타고 정준재 잡아서 홈으로 태가우십니다. 정준재 엄청난 수비와 함께 투아웃. 정준재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창의적인 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세예요. 1루자 스타트. 공 못 던집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정준재 선수가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개인 통산 첫 50도루 시즌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두산베어스는 KBO 최초로 50도루 듀오를 보유한 팀이 됐습니다. 변하고 갖다 맞췄습니다. 느린 땅볼 유격수 전진 잡고 연결 1루에서 아웃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스타팅 라인업까지 계속도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 좌익수와 라인 사이 안타. 장타 코스. 1루에 만족할 리가 없는 최지훈이 서서 2루를 점령합니다. 오늘 포함하면 정준재 상대 타율 4할 7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잘 받아 때렸고 내야를 건너가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2루에 있던 최준을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득점을 만듭니다. 오늘 테이블 세터진 SC랜더스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정준재 이번 두 번째 타석 추격에 1타점 적시타를 기록합니다. 4구 들어올립니다. 왼쪽 좌익수 제러드 잡았습니다. 원아웃. 자, 정준재 뜁니다. 2루에
들어갑니다. 집중력 있게 그리고 틈새를 놓치지 않고 득점권으로 이동합니다. 어깨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정수빈. 많은 기다림 이후에 처리를 합니다. 수아우. 정준재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깊습니다. 맞았네요. 동점 주자 득점권 잠재적으로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주자 1루. 투투에서 당깁니다. 1-2가 빠졌어요. 오른쪽에 타! 정준재 3루 지나 발빠르게 홈에 들어옵니다. 게임 리셋. 6번 타자 박성환 동점 1타점 적시 타! 투앤투 나가다 멈췄는데 주심에게 스윙이 인정됐습니다. 3아웃 잘로 2루 1루. 총력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빠집니다. 고명준 타자 볼넷 출루합니다. 선발로 나섰던 최원준 투수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평균 자책점은 4.09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에는 대주자 또 주루 잘하는 오태곤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주자 스타트 2루 쏩니다. 승부 태그 세이. 투입 이유를 바로 보여주는 오태곤의 도루입니다. 끌어당깁니다. 2루수에 빠집니다. 우측에 타! 2루에 있던 오태곤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SC 랜더스 전략의 완벽한 성공. 최지훈 3타수 3안타 재역전 성공입니다. 4-3. 양 팀의 선수들, 감독, 코칭스태프들 정말 긴장되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조수행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멀티히트 조수행. 마운드볼 살짝 튀었고 출발합니다. 조수행 따라 들어갑니다. 폭투에 의한 2루 진루였고요. 바운드볼 다시 튀었습니다. 이번에 3루를 바라봅니다. 조수행 두 번의 바운드볼이 두 베이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볼 바운드볼입니다. 결국 볼넷. 동점 주자 3루 김재우 타석. 주자 1루에서 스타트 스윙이었고 못 던집니다. 2루 도루 성공. 풀카운트 벗어납니다. 볼넷. 선발 투수 송영진 강판됩니다. 잠시 후에 바뀐 투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7경기 6홀드 5.77에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만루타율 5할의 제러드고요. 투투에서 당깁니다. 1-2가 빠집니다. 오른쪽에 타! 동점 이후에 역전 주자 들어옵니다. 역전의 재역전 그리고 재재역전. 4위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가 봅니다. 그리고 김재환 왼 센터 쪽에 타. 김재호마저 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러드립니다. 무사의 5회 수산베어스 5타자 연속 출루. 점수 6-4입니다 이제 양석환 5번 타자 번트 됐습니다. 3루 쪽으로 최종 전진 맨손 캐치 1루 연결. 아, 저는 양석환 선수 이렇게 번트 잘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오투 때립니다. 잘 끊었어요. 박성환 홈 연결 태그 아웃입니다. 아, 오늘 키스톤 콤비의 전진 수비 때 집중력이 대단한 SS입니다. 정말 뭐 박성환 선수 왜 박성환인지를 보여주네요. 예. 결국 1사주자 3루 2루의 상황은 2사주자 2루 1루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태 이정 포수가 1루로 보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채워놓습니다. 5회 말 종료. 그러나 파상 공세 부산은 제러드의 역전 적시타 김재원의 추가 적시타를 더해서 6-4. 부산과 SSG가 불펜 소화 이닝이 굉장히 좀 많은 관리아 부턴에 있는 팀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선두 타자 여동건 선수가 볼넷 골라나갑니다. 평균 자책점 현재까지 5.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리면서 번트 되고 뛰어나갑니다. 1루수가 잡았고 베이스 커버 1루에서 아웃카운트 만들어집니다. 2&2 당깁니다. 땅볼 2루수 앞으로 1루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간 사이에 앞선 주자 이유찬 선수가 3루 주자가 됩니다. 빠집니다. 타자 김재호 볼넷 출루 밀어냅니다. 좌중간에 타! 3루 주자 여유있게 득점. 1루에 있던 주자가 3루까지 입성합니다.
3번 타자 제라드 형 멀티히트 3타점 게임 한 점 도망가는 두산베어스 7대 4를 만듭니다. 이런 불펜의 활용도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3아웃 잘루 3루 1루 높습니다. 잘 싸워준 끝에 볼넷 출루를 얻어내고 있는 에레디아입니다. 21홀드와 1세이브 6승 1패 좋은 성적 그리고 평균자책점 역시 좋습니다. 2.91입니다. 빨리 빠져나는 김기현 포수 애매하게 맞았고요. 땅볼입니다. 3루수 앞으로 갑니다. 2루 먼저 선택 1루는 못 갑니다. 3구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박성환의 안타 선행자 부지런히 달립니다. 한유섬 3루에 들어갑니다. 평균자책점은 오늘 이전까지 올 시즌 2.38이었습니다. 안 맞았고 떴습니다. 레아플라이 양석환 1루수가 잡습니다. 3아웃 잘로 3루 1루 5.95의 평균자책점을 이번 시즌 기록 중입니다. 두산 이적 후에 처음이자 자, 쏘아 올립니다. 왼쪽에 높게 멀리 깊게 갑니다. 넘어갔어요. 두산의 가을을 이끄는 캡틴 양석환 이번 시즌 34번째 그리고 잠실에서 21번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지금 1루 두산베어스 관중석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7회 말 선두타자 양석환의 솔로포 점수는 8대4 장지훈의 제스처 빠집니다. 볼넷 출루하는 김기현 번트됩니다. 투수 앞으로 흘러갔고 장지훈 자, 2루 가지 않았고 1루를 선택했습니다. 아, 지금은 장지훈 선수가 한 번에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예. 스윙 삼진 7경기 나서면서 이번 시즌 5.59의 현재까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 때렸고 투수 점프 캐치 이후에 언더토스 1루에서 3아웃입니다. 뭐 지난 양석환 선수 결정적인 또 홈런 한 방 있었고요. 이지영 특유의 밀어치기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변화구 타격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면서 내야에 갇히는 플라이 유찬 이루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원아웃 초구부터 돌렸는데 역시나 내야 플라이입니다. 3루수 전민재 콜플레이 투아웃을 만듭니다. 경외수를 이제 좀 따져보셨나요? 아무나 이겨나 해서 두산 이겨라로 좀 바꾸셨네요. 정준재 타격은 내야 땅볼입니다. 2루수 이유찬 1루 송구 3아웃 찰로 1루 넉점차 리드지만 방심없이 갑니다. 두산베어스의 9회 초 선택 당연히 김태견입니다. 주자들이 많이 나갔을 때 최정이 오늘 침묵을 좀 하고 말았습니다. 파울 지역에 떴습니다. 3루수 쫓아가서 처리합니다. 원아웃 기둥이 되고 있는 건 김재환 선수고요. 거기에 7회에 양석환 선수의 쐐기 홈런 결국 두산베어스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장타 그리고 마운드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가는 플라이는 조수행에게 잡혔습니다. 에레디아까지 빠르게 제압하는 김태균입니다. 투아웃 단기 타구 2루수 방면의 땅볼 1루 보내면서 3아웃 3자범퇴 경기 끝났습니다. SSC 랜더스의 7연승을 저지하고 본인들은 4위 자리를 굳건하게 수성합니다. 9월 23일 두산베어스의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